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빠오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장하다, 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이 뜻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빠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뜻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 빠오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장하다, 포함하다, 에워싸다, 포위하다, 이를 맞다, 그리고 보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갑니다. 너의 선물을 다 포장했어. 어떻게 말하죠? 가장 기본적인 빠오는 포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선물, 니덜리우 맞죠? 어떻게 했습니까? 빠오했습니다. 빠오에서 결과는요, 빠오의 결과는 하올라. 그렇죠. 그래서 니덜리우 빠오하올라. 한 번 더, 니덜리우 빠오하올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객실 요금에 조찬이 포함되어 있나요? 빠오의 뜻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뭡니까? 포함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객실 요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러는요, 아침 밥이 되겠죠. 바로 조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러는 포함되다. 바로 빠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객실 요금에 조찬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페리 빠오 자오찬마. 한 번 더. 방페리 빠오 자오찬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방페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뭐죠? 장소겠죠. 리가 왔기 때문에 장소가 됩니다. 바로 방비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빠오 포함되다. 뭐가 포함됐죠? 자오찬. 자오찬. 바로 조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서 계산서를 딱 봤는데 계산서에 뭐 잔뜩 써 있는 게, 저리 빠오셔마.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에는 빠오셔마. 뭐가 포함되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방페리 빠오자오참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가운데로 에워쌌다. 에워싸다, 포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 표현을 쓸 때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뭐죠? 우리말에서 주어는 경찰입니다. 수로는 뭐죠? 에워싸다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나쁜 사람들을, 그리고 가운데로 에워쌌다. 가운데로는 뭘까요? 우리말로 보시면 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상어밖에 없어요. 우리말은 보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어 표현을 쓰실 때는 저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쓰지? 보호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뭐죠? 중젠이겠죠. 가운데에, 가운데로, 그러니까 짜이, 중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자리, 바로 결과보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과보로, 전치사 구가 결과보로 와버리면은 좀 목적어를 쓰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빠점을 쓰셔야 돼요. 저런 문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징차 바 화이런 빠오짜이 중젠. 한 번 더. 징차 바 화이런 빠오짜이 중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징차 경찰은 바 화이런, 바로 빠점을 썼습니다. 빠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빠 명사, 그 다음 뭐죠?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뭐죠? 기타 성분. 바로 기타 성분은 짜이 중젠이 바로 뭐걸로 오죠? 기타 성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만드실 때는 저렇게 빠점을 쓰셔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징차 빠 화이런 빠오 짜이 중젠.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맡겨졌다. 맡겨지다. 어떠한 일이 맡겨지다. 어떻게 말하죠? 이 문장도 보시면요, 이 일은 중문 어떻게 하죠? 저설 이러면 되겠죠. 맡겨지다 빠오. 그렇습니다. 이 일은 맡겨졌어요. 맡겨지는 동작을 통해서 어디로 왔죠? 이 일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결과보호. 어떤 결과보호?
전치사 구 결과보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 보시면은 결과보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보 영상에서 보시면은요, 결과보가 될수 있는 성분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뭐죠?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뭐죠?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가 결과보로면 저는 전치사 구를 결과보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에게 맡겨졌다. 중국말 어떻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儿包在我身上. 한번 더. 这事儿包在我身上. 좋습니다. 이 일은 包 바로 맡겨지는 동작을 통해서 我身上으로 이동해서 在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맡겨졌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这事儿包在我身上.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것을 보장합니다. 자, 包의 뜻은 보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하다. 자, 저 문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문장 구조를 보시면은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만족하다. 그것을 명사화시켜서 당신이 만족할 것. 그다음 을이 붙었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때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어는 은느니까, 수라는 다, 목적어는 을를로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문장도 보시면 보장하다는 바로 뭡니까? 수라가 되고 당신이 만족할 것을, 요까지가 바로 뭐죠?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빠오님만이, 한번 더. 빠오님만이, 그렇습니다. 너가 만족하는 것을 보장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빠오님만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빠오의 다섯 가지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의 선물을 다 포장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你的礼物包好了. 한번 더. 你的礼物包好了. 좋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객실 요금에 조찬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죠. 房费里包早餐吗? 한번 더. 房费里包早餐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가운데로 에워쌌다. 갑니다. 그렇죠. 警察 把坏人抱在中间，他们的警察把坏人抱在中间，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이일은나에게맡겨졌다，맡겨지다。결과보쓰셔야됩니다。그렇죠。这事儿抱在我身上，他们的这事儿抱在我身上，좋습니다。마지막읽어보겠습니다。당신이만족할 것을 보장합니다。 보장하다는 뜻도 있죠.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빠오님만이, 한번 더. 빠오님만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 빠오에 대한 뜻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见.